자, 질문 294번 볼게요. 근데 그 리모컨 어디가 있다? 294번? 요거? 아, 그래요. N이 2에 배수면 N이 3에 배수이다.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를 모두 구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레는 뭐예요? 발레? 발레. 그러니까 P이면 Q이다. 여기는 얘의 발레를 들고 싶어. 그럼 얘의 진리집합 P가 있을 거고 얘의 진리집합 Q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죠? 이렇게 됐을 때 발레는 이게 발레였지. 맞아요? 그러니까 P가 이렇게 있었어. 여기 Q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요 부분. 요 부분은 뭐예요? 요 부분이 의미하는 거는 P이면서 Q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P이면서 Q가 아닌 거기 때문에 얘가 거짓임을 보여줄 수 있는 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요 부분, 여기는 요거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 발레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여기는 원소가 발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의 배수들의 집합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얘는 3의 배수들의 집합이 있을 겁니다. 전체 집합은 20보다 작은 자연수였어요. 그럼 여기 욕이 들어가는 건 뭐가 되겠어? 결국 2의 배수 2며 어떤 상황일까요? 2고 and 3의 배수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2의 배수 몇 개 있어요? 2의 배수 몇 개? 9개 있겠죠? 2의 배수 20보다 작다고 했잖아. 그지? 20은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9개가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6의 배수가 몇 개 있을까요? 세서 빼버리면 되겠다. 그지? 6의 배수 몇 개 있겠어? 3개 있겠죠? 이렇게 빼면 6개가 되는 거고. 아, 발열 모두 구하라네. 그지? 그럼 이 6개 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뭐 있을까요? 2, 4, 6은 안 되고 8, 10, 14, 16, 18 안 되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발열들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응, 됐니?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질문. 서영이 다 풀어왔어요? 오케이. 316. 316번. 쭉 뒤로 가네요. 316번. 봅시다. 316번. 아이고. 나도 이거 질문이야. 이거는 그냥 노가다가 잘 띄워주면 돼요. 이제 뭐 시키는 대로 그냥 하나씩 따져볼게요. 일단 봐봐. A, B, 세 학생에 대해, A, B, C 세 학생에 대해서 다음 여기 있는 네 개가 전부 다 뭐래요? 3이래요. 그래서 3이 되게끔 그냥 모든 거 하나씩 한땀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적어도 한 사람은 뭐다? 여학생이다. 그러니까 이거 세 개 중에서 남학생인 사람, 세 개 다 남학생인 경우는 안 된다. 이런 의미겠네요. 그죠? 다음 두 번째, A가 남학생이면은 B가 남학생이거나 혹은 C가 남학생입니다. 이렇게 준 거죠. 그럼 경우는 몇 가지 있겠어? 남, 여. 이렇게 되는 경우밖에 없겠지. 근데 남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나 조건에서, 가나 조건에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C의 성별은 같아요니까 이건 안 됩니다라고 일단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C가 여학생이면은 B는 뭐다? 여학생이다. C가 여학생이면은 B는 뭐다? 여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됐나요? C가 여학생이면 B는 여학생이다. 이런 경우. 잠깐만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거에서 A가 남학생이 아닌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A가 남학생이 아닌 경우, 여학생인 경우로 생각해 봤을 때, 여기는 얘가 여학생이라면 여기는 얘도 여학생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잠깐만요. A와 C의 성별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되는 거 맞고요. 그럼 요거는 되니? 잠깐만. 적어도 한 사람은 여학생 되는 거 맞고요. A가 남학생이면은 C가 아예 잘못했네. 여기서 C가 여학생이었네, 그지? 그래서 이거 남학생으로 보고 문제를 풀었어요. 여기는 얘가 여학생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해야겠다. 미안해요. 다시. 처음에 잘못했어. 얘가 남학생인 경우를 조사할 때 얘가 남학생이거나 얘가 여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얘가 남은 어차피 안 되니까 이렇게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가능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전부 다 뭐가 안 돼요? A랑 C랑 성별이 같다가 성립이 안 되잖아. 그지? 결론 답은 여밖에 안 되는군요.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추리,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한땀 한땀 그냥 되는 거 안 되는 거 직접 판단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얘는 노가다 문제였어. 다음 질문. 330번. 330번으로 가봅시다. 자, 보자. 조건 P. 조건 P가 이렇게 줬고요. Q는 이렇게 줬고요. not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not Q는 not, 아, not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실수 AB에 대해 아, Q가 R이 여기도 있었구나. 이렇게 돼 있었구나. 이렇게 돼 있을 때 AB에 대해서 A 빼기 B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라고 줬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잖아. A 빼기 B의 최소값이 궁금할 때는 어떤 거 구해주면 되겠어? 여기는 얘의 최소값을 구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뭐가 될까? 얘가 최대가 되는 상황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된 게 A 빼기 B의 최소가 될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어.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요거 먼저 봅시다. 요거 먼저 봅시다. 일단은 여기에서 낫피를 생각하는 게 불편하죠. 그죠? 낫피를 생각하는 게 되게 불편합니다. 왜냐면 이거 뒤집어줘야 되니까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차라리 어떻게 보면 좋겠다? 여기는 얘가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Not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NotQ이면 P이다 라고 이렇게 먼저 놓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저기는 쟤를 뒤집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얘를 뒤집으면 좀 더 편할 것 같으니까. 됐죠? 해서 첫 번째 X축 잡아주고요. 여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 잡아주고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현재 P입니다. 그럼 not Q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X가 A보다 큽니다가 되겠죠. 그죠? 그럼 포함관계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지? 얘 안에 여기 쏙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은 여기 A값이 어디 있어야겠어? 여기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이거 이렇게 돼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A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얼마입니다? 이 값은 3입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다.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네요. 여기는 얘를 바라보기엔 좀 귀찮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not P가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not R이면 not P다. 여기는 얘가 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 대우명제인 P이면 Q이다가 P이면 R이다가 참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는 얘도 포함관계가 이렇게 성립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R이라고 하는 여기는 얘가 P를 완전히 포함해야 돼. 그러니까 요 B는 어디 있어야겠어? 여기 있어야겠네. 요렇게 돼야지 완전히 포함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B는 여기 있어야 되고요. 요렇게 요렇게 돼도 될 거야. 그러면은 B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일 테니까 요거 빼기 요거 한 결과 답은 4가 되네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자, 시키는 대로 완전히 충실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지금 내가 보는 상황에 따라서 뭐가 더 편한지, 여기는 얘가 편한지, 얘 대우가 편한지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유도리 있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338번. 보자. 어이구. 그래요. 선생님 좀 신기한 거 하나 보여줄게. 이거 증명하는 건 쉽죠? 맞아요? 이거 증명 어떻게 해요? 뺍니다. 그럼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고요. 여기는 얘는 2분의 1 달아주고 뭐가 되는 거야?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죠. 요 식을 요렇게 변형시키는 거 많이 해봤죠. 우리 다항식 파트에서. 그죠? 됐습니다. C가 1인 경우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런 것들. 요게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걸 기준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되니? 그러니까 실제로는 풀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잠깐만. 근데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구해달래. 그러니까 얘는 식 변형이 어떻게 될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 빼기 AB 빼기 A 빼기 B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2분의 1에다가 뭐가 될 거냐면 a 빼기 b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b 빼기 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c 빼기 1 빼기 a의 제곱이 될 거니까 성립하는 거 보여줬고요. 얘가 빵이고 얘가 빵이고 얘가 빵이 같은 거 성립하는 거니까 a는 1이어야 되고 b도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a랑 b랑 둘 다 1일 때 그때 등호 성립하는구나 라고 해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다음 질문. 43번? 43번 가보자. 보이니? 비 더하기 C를 한 덩어리로 바라보면 되게 심플하게 풀리겠죠? 그래서 비 더하기 C라는 거를 그냥 뭐, 뭐라고 할까? 뭐, 그냥 X라고 할까? 이렇게? 그럼 얘는 A 더하기 X. 그 다음에 A분의 1 더하기 X분의 1. 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전개해봅니다. 그럼 1 더하기 X분의 A 더하기 A분의 X 더하기 1이 될 거니까 얘는 2 더하기 X분의 A 더하기 A분의 X가 될 거고요. 여기는 이거 두 개를 산술기와 평균 써주면 2가 되겠죠. 그럼 거기다 2 더한 거니까 답은 4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깔끔하게 보면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풀면 됩니다. 다음 질문. 48번? 48번. 봅시다. 48번은 얘들아 혹시 이거 있잖아 이게 뒤집어져 있는 거만 풀 수 있을까? 여기는 얘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도 혹시 풀 수 있을까? 뒤집어져 있으면 요거를 하트 뿅뿅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죠? 그럼 얘는 이렇게 한 게 x가 될 거고 이렇게 한 게 x분의 9가 될 거고 이렇게 한 게 2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산술기와 평균을 써주면 2 곱하기 루트 9니까 3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더하기 2니까 요렇게 풀 수 있을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쟤는 어떻게 돼 있어? 저게 뒤집어져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어? x분의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9분의 1로 바라봐.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가 최소값을 가질 때 이거 전체는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최소값을 가질 때 얼마였어요? 8이었습니다. 답은 8분의 1이 되는군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저렇게 뒤집어져 있는 것도 저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됐어요. 또 질문? 353번. 353번. 좋아요. 자, 이거는 얘들아 산술기압 평균으로 풀 수도 있고요. 포시 슈바르츠 부등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다 해줄게. 일단은 정석대로 푸는 방법 먼저 알려줄게요. 산술기압으로 푸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얘가 지금 10이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얘를 일단은 K라고 넣을 겁니다. 오케이? 내가 지금 원하는 건 K의 최대값을 원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러면은 3x 더하기 뭐가 돼요? 5y 플러스 2 루트 15xy 이렇게 될 거야. 그죠? 여기는 이 결과가 뭐가 되겠어? k제곱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3x 더하기 5y라고 하는 건 문제에서 뭐라고 줬다? 10이라고 줬다. 이렇게 써도 괜찮게. 그지? 그러면 내가 지금 궁금한 건 k의 최대값이니까 k제곱이 최대가 되는 순간일 때 상황이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최대가 될 때, 즉 xy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찾아주세요로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산술기압 평균을 한 번만 써주세요. 이렇게 루트 뭐가 됩니다? 15xy. 얘가 얼마였어? 10이었어. 그러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얼마예요? 5가 됩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5란 말이야. 그죠? 그럼 여기는 최대값은 10, 20이 되겠죠? 그러니까 K제곱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20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K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니? 2루트 5가 됩니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겠네요. 이게 산술계 평균을 가지고 푸는 방법입니다. 알았죠? 자, 봐봐. 이 최대값이 궁금했어. 근데 여기 한 방에 해결 못해, 그죠? 이런 경우 한 방에 해결 못해. 그래서 얘를 는 K를 달아줘야 됩니다. 는 K 달아주고 K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구나. 여기다 양변 제곱해서 문제 풀면 되겠구나. 이런 흐름으로 잡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다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으로 한번 풀어보자. 자, 얘들아,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이렇게 생겼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AX 더하기 BY 요거 전체 제곱 이렇게 생겼지. 잘 봐봐. 그래서 선생님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1차, 1차, 2차, 2차 요 세트가 돼 있으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쓰기 되게 좋다고 했었어. 그런데 있잖아, 얘를 이렇게 바라보잖아? 그러면은 얘를 1차, 1차, 2차, 2차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볼까? 뭐 A라고 볼까? 그리고 얘를 B라고 봐봐. 얘 최대값이 궁금한 건데 얘는 현재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가 됐어요? 10이 됐어요 라고 준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야. 오케이? 루트, 루트, 1차, 1차의 관계도 결국 1차, 1차, 2차, 2차의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써주고요. 여기다가 A 더하기 B를 써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얘는 1제곱 더하기 1제곱을 달아주면 좋겠죠. 이해됩니다? 얘 계속 요. 1, 1인 거잖아, 지금 현재. 그래서 이렇게 달아주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10이라고 준 거거든. 유니가 얼마야? 20. 2니까 20이라고 준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2루트 5가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해도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다음 질문. 오늘 질문 템포가 되게 빠르네. 60번? 오케이. 60번 가봅시다. 보자. 자, 요거는 봐봐. 우리 그 직선의 형태가 몇 가지 있니? 형태. 직선의 방정식, 형태. 일반형. 일반형. 표준형. 표준형. 또 있나요? 친구. 절편형. 일반형은 말 그대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되는 형태. 여기는 얘는 Y는 뭐 AX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거나 혹은 Y는 뭐 M에다가 뭐 X-A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는 형태가 표준형이고요. 절편형은 뭐예요? X 절편, Y 절편으로 표현된 이런 형태를 절편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를 보고서 바로 아 여기는 얘가 A구나 여기는 얘가 바로 B구나 이거를 바로 캐치하지 못하면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몰라도 아 그냥 X 절편이 궁금해 그러면 Y에다 0 넣어볼까? 여기다 0 넣으면 이거 빵 되니까 A 넘어가면서 X는 A야 라고 구할 수 있고요. X에다 빵 집어넣고 마찬가지 B 넘어가서 Y는 B야 이렇게 구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바로바로 아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한번 봅시다. 일단 상황을 좀 볼게. 자, OBC의 넓이의 최소값이 궁금하니까 난 일단 OBC의 넓이를 생각해 볼 건데 얘가 A고요. 여기는 얘가 B잖아. 그럼 이렇게 생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는 얘의 최대 최소가 궁금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뭔가 식이 하나 필요할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분명히 요 점을 지나요 라고 나한테 먼저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점을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은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이 1입니다 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요. 얘를 토대로 여기 있는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기는 이걸 가지고 요 상태로 그대로 뭐 할 거냐면 산술계 평균에 그냥 한번 넣어봐. 어떻게 돼요? 2분의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루트 두 개 곱한 거니까 ab분의 뭐가 되겠어? 6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 값이 얼마랬지?
1이랬지.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 제곱하면 뭐가 돼요? 4분의 1 이렇게 되면서 AB분의 6 이렇게 될 겁니다. AB가 이쪽으로 넘어가고요. 4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AB는 24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될 거고 내가 원했던 건 2분의 1 AB였으니까 양변에 2분의 1 달아주면 여긴 얘는 12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12가 되네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67번. 아, 이거 별표. 별표 쳐놨고요. 이거는 진짜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거든. 지금 분명히 저기서 지금 봐봐. X랑 Y랑 Z 세 개의 문자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나는 뭐가 궁금하니? X의 최대 최소가 궁금하단 말이야. X의 범위가 궁금하단 말이야, 지금 현재. 그러니까 분명히 문자는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가 완벽한 대칭성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니야. 그 중에 하나만 좀 특출난 애, 좀 특별한 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지, 작전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X만 가지고 생각할 건지 아니면 X를 빼놓고 왕따시켜 놓고 생각할 건지에 대한 생각이에요. 오케이? 두 가지 방법이 적절하게 어떤 상황일 땐 X만 가지고 생각할 거고 어떤 상황일 땐 X를 빼놓고 생각할 거고 이렇게 두 개. X를 좀 특별하게 여겨줄 줄 알아야 돼. 결론은. 그러니까 저기는 저 식을 이렇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X만 남겨놓고 바라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X만 남겨놓고 바라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랑 얘의 요 관계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사실상. 그러니까 X를 왕따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Y 더하기 Z는 한 곳에 놓고요. 1-X입니다. 그 다음에 Y제곱 더하기 Z제곱을 놓고요. 3-X제곱이라고 놔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 1차, 1차, 2차, 2차가 보이거든. 여기선 안 보이지만 여기선 보이거든. 그지? 그럼 얘네들을 토대로 뭘 만들 거냐면 쿠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만들 거야. 그럼 그 부등식의 결과가 결국은 X에 대한 부등식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미리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한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뭔 소리야?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렇게 하나랑 그 다음에 그냥 y 더하기 z 이거의 제곱. 그럼 여기엔 반드시 1제곱 더하기 1제곱이 필요할 거예요. 이렇게 내가 절대 부등식 무조건 만들 수 있는 이 부등식 하나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 상황에서 여기는 얘에다가는 얘를 집어넣어요. 그럼 얘는 이거 2점 2에다가 3-x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뭐가 돼요? 1-x죠?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그냥 그대로 뭐가 돼버려? x에 대한 부등식이 돼버려. 저 x에 대한 부등식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X의 범위가 나오겠지. 그 X의 범위를 가지고 X의 최대를 구해달라는 문제구나라고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이런 사고방식도 꼭 너희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6-2X제곱 이렇게 되고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죠. 0보다 적고 같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3이랑 1이랑 5랑 1이랑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몇 사이가 되나요? 3분의 5 사이가 되겠네요. 됐죠? X의 최대값은 3분의 5입니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겠다. 됐나요? 지금 이 문제에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알았죠? 눈여겨봐둬야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 질문. 72번. 72번은 뭔가요? 아, 네. 자, 여기서는 있잖아. 이런 얘기 잠깐만 해볼게. 일반적인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요 길이를 알아요, 내가. 여기는 요 길이를 또 압니다. 여기는 요 길이를 알아요. 이렇게 돼 있었다고 쳐보자. 그래서, 요 넓이를 어떤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로 쪼갤 수 있지, 얘들아. 그죠? 세 개로 쪼갤 수 있지. 그래서 여기는 이 길이를 내가 M이라고 하고요. 수직. 그리고 요 길이를 뭐 N, 아, 요 길이를 얘를 M이라고 할게요. 얘가 N, 여기는 얘를 L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저렇게 세 개로 쪼개가지고 AM 플러스 B 다시 이렇게 하나 합시다. BN 더하기 CL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오케이? 요거는 중학교 때 했던 개념입니다. 사실 이 길이가 지금 2잖아. 그치? 여기는 요 길이가 2잖아. 그러니까 저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A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B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C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가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된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도형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이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잖아. 그죠? 넓이도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알고 있어요. 1차, 1차, 1차짜리 알고 있습니다. 2차, 2차, 2차가 궁금해요. 얘는 3개짜리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교육과정에서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너희 시험에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알고 가면 되게 유용합니다. 그냥 하나 추가된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렇게 되는 게 3개짜리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가 지금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된 거죠. 그럼 X랑 Y랑 Z가 다 1이었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해서 이 값이 나는 궁금하고요. 여기는 얘는 3이고요. 여기는 이 값은 3의 루트 3의 제곱이니까 얘가 3입니다. 약분 약분하면 얘 1 될 거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최소값이 1이군요. 라고 풀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좋습니다. 이런 거는 알아두면 좋겠다. 다음! 이제 C단계인가요? 질문! 74번. 74번 봅시다. 여기는 요거를 좀, 요 말을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봐봐. 명제가 있대요. 명제. 마이너스 3에서 2 사이인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는 얘에서 얘 사이. 여기는 얘가 참이다 라고 줬어요. 오케이? 여기 어떤이라는 말이 없었다면 그냥 얘가 얘 안에 포함되면 됩니다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수학에서 어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지? 어떤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 수학에서만 어떤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시. 수학에서 어떤이라는 말은 되는 게 하나라도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있는 이 수많은 x값들 중에서 얘를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다가 참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 어떤이란 단어 하나 들어갔다고 문제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알겠죠? 다시 어떤은 되는 게 하나라도라고 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 결국은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었으면 좋겠군요 라는 뜻인 거야.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인 거야.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좋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일단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가 2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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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쳐진 얘랑 이제 여기는 얘가 조금이라도 겹쳐져야 돼. 그지? 겹치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A가 마이너스 7보다 크다고 줬거든. 여기다 마이너스 7을 집어넣으면 어때요? 여기다 마이너스 7을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11이네. 그죠? 여기다 마이너스 7을 집어넣으면 어때?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11이죠. 그럼 걔가 크다는 건 여기는 얘가 얘보다 크다를 준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죠? 같은 값 나오는.
걸 기준으로 걔보다 크다고 준 겁니다. 그래서 겹치는 게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돼도 되고요. 요렇게 돼도 됩니다. 물론 어떻게 돼도 되겠어? 이렇게 돼도 되겠지. 뭐 이렇게 돼도 될 거야. 뭐 다양할 것 같아. 결론은 뭐냐면 여기는 요 끝에 있는 요거 있지. 여기는 얘가 뭐보다는 컸으면 좋겠어? 마이너스 3보다는 컸으면 좋겠어. 그래야 뭐가 생길 거야? 겹치는 부분이 생길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얘가 여기 있는 얘가 2보다는 작아야 돼. 그래야 겹치는 게 생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동시에 만족해야겠죠. 됐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마이너스 3보다는 2a 더하기 3이 더 컸으면 좋겠어요. and a 다시 a 마이너스 4보다는 2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게. 둘 다 등호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아 잠깐만요. 여기 둘 다 얘는 등호가 있네. 여기 등호가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겠다. 그렇지? 얘랑 얘랑 같아져도 지금 2라는 거 하나 겹쳐지니까 겹치는 게 하나라도 있게 되는 거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라고 해석할 수 있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풀어줬더니 넘어가니까 a는 뭐예요?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 될 거고요. 넘어가니까 a는 6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겠죠. 정수값의 합이 궁금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0, 1, 2, 3, 4, 5, 6을 다 더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더한 건 의미가 없어 보이니까 요거 더하면 18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해석 되니 얘들아? 오케이? 됐습니다. 우리 신입생이 와서 그런지 되게 조용해졌어. 원래 이런 분위기 아니잖아, 은우야. 이런 분위기 아니잖아. 다음 질문. 아? 그 밑에 거, 요거? 요거 봅시다. 자, 다음은 어떤 상황일까? 아, 그래요. 이 문제는 빼도 좋습니다. 안 해도 좋아요. 왜냐면 이 문제를 제대로 해석하려면은 4차 부등식을 풀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럼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 문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으려면. 그게 아니면 제대로 된 해석이 좀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교육과정 외라고 생각하고 그냥 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넘어가고요. 시험에 나올 리가 없어요. 78번. 리얼을 모르겠어요. 리얼? 얘는 어떤 상황이니? 그러니까 P는 Q이기 위한 뭐구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건 되지만 이거는 안 돼요. 이런 상황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P의 진리집합이 이렇게 포함하는 건 되지만 그게 같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겠다. 됐습니다. 그래서 리을을 한번 볼까요? 리을. 자,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냥 A랑 B랑 둘 다 뭐다? 0이다라는 소리예요. 얘 진리집합에는 그냥 0,0 하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맞아. A도 0이고 B도 0인 거. 이게 왜 이렇게 순서상인데 이렇게 됐어. 됐습니다. 다음, 여기는 얘를 봅시다. 자,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이 뭐래요? 0이래요. 그죠? 됐습니다. 분명히 나한테 식을 몇 개 줬는데 하나 줬는데 문자는 몇 개예요? 두 개입니다. 무슨 방정식? 부정방정식. 무슨 조건? 실수 조건.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어떤 형태를 만들어야 됩니까? 뭔가의 제곱 더하기 뭔가의 제곱 형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예를 가지고 뭔가의 제곱을 만들어주세요.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A 더하기 4분의 1 B제곱이 필요할 거고 더하기 그럼 4분의 3 B제곱이 될 게 분명하잖아. 됐습니다. 그냥 요 식을 이렇게 쪼갠 거야. 그럼 얘는 A-2분의 1B 전체 제곱 더하기 2분의 루트 3B의 전체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형태를 의도적으로 이런 형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왜? 부정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0이어야 하고요. 여기는 얘도 0이어야 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가 0이라는 건 B가 0이라는 소리고 B가 0이라면 A도 0이어야겠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있는 얘가 의미하는 것도 여전히 A는 B는 0이다. 얘도 0,0 하나밖에 없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두 개는 동치가 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돼버려요.
그래서 리을은 안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 80번? 80번 봅시다. 와, 이건 뭐야? 이게 뭐지? 자, 보자. 대소관계를 해달라잖아, 그지? 대소관계를 정해달라니까 A랑 B를 먼저, A랑 B의 대소관계를 먼저 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를 빼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그냥 뺄래니까 여긴 얘는 어때요? 루트가 있고요. 얘는 루트가 없잖아, 그지? 그냥 제곱해서 빼자. 어차피 양수 조건을 줬을 거야. 그죠? 제곱해서 빼버립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1 더하기 A가 될 거고, 더하기 얘는 1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이 될 거예요. 빼기죠. 이렇게 될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증명하면 되겠다. 그지? 요거를 하나씩 전개해서 풀어줄게. 여기서 나오는 1이랑 여기서 나오는 1은 없어질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4분의 A 제곱을 먼저 써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A가 나오죠? 여기서 A가, 마이너스 A가 나오고 A가 나오니까 없어져 버리네요. 그죠? 이렇게 되면 0과 첫 번째. 그러니까 A보다는 B가 크거나 같아요라고 첫 번째 요거 하나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럼 이제 B랑 C랑 한번 해볼까요? B랑 C랑. 그래요. 그냥 해보지 뭐. 얘도 그냥 제곱해서 빼버릴게요.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사실 지금 보면서 나도. 볼게요. 그럼 얘는 지금 1 더하기 2분의 A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B분의 1이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나서 B가 뭐였으니까? B가 1 마이너스 A 더하기 1분의 1이었으니까. 됐나요? 여기는 이 1이랑 이 1이 없어지고 플러스 플러스 바뀌고 A분의 1 더분의 1이니까 얘는 A분의 1, A 더하기 1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개해봐요. 4분의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이었는데 거기서 A 빼기 1 해달래. 없어지네요. 아, 얘는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번에는 B가 C보다 크거나 같아요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근데 있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얘가 0이 되는 순간에 A가 0일 때잖아. 그지? 근데 A는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0이 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 등은 다 빼주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B가 제일 크다는 사실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3번 아니면 2번 아니면 둘 중에 하나겠네. 그지?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A랑 C를 비교해 줄 겁니다. A랑 C를 비교해 줄 건데 얘도 제곱해서 빼버립시다. 이게 뭐가 될까요? 1 더하기 A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 요거 아까 했잖아. 그죠? 제곱해서 A 더하기 1이 됐었지? 맞아? 그럼 얘는 뭐야? A 더하기 1이 이렇게 돼버리네. 0 된다, 그지? A랑 C는 같네요. 그죠? 답은 3번이군요.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대소관계를 비교해주세요. 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뺍니다. 근데 루트나 뭐 이런 절대값 같은 게 있으면 제곱해서 뺍니다. 그죠? 양수라는 보장이 있었을 때 제곱해서 빼도 됩니다. 그 원칙만 지키고 있으면, 대소관계는 그런 식으로 한 땀 한 땀 녹아다 떼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질문. 300, 80. 3번? 81번? 오케이. 81번 다 할까요? 여기 특별히 여기서 모르는 거 있니? 기억은 됐어요. 니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얘랑 얘 대소 관계, 대소 비교를 해달라잖아. 그지? 루트도 있고 절대값도 있어요. 그죠? 제곱해서 뺍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제곱하면 뭐가 돼요? 불러볼래? 제곱하면. 제일 제곱하면. 절대값 A. 플러스. 2 루트 절대값 A. 절대값 B니까 절대값 A, B 이렇게 할까? 되니? 그리고 절대값 B 이렇게 되겠죠? 빼기
이게 플러스죠. 빼기. 저거 뒤에 거 제곱하면 뭐가 돼요? 그냥 두 배의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가 될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봤더니 마이너스 뭐가 된다?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 더하기 2루트 절대값 A가 된다. 어? 그럼 여기 얘는 마이너스를 싹 묶어버리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마이너스 2루트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라고 생각해도 괜찮겠다. 얘를 또 굳이 찢어서 이렇게 놨어. 이유 보이죠? 이렇게 놨는지. 여기는 얘를 뭘로 볼 거야? 루트 절대값 A 마이너스 루트 절대값 B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를 붙인 걸로 볼 거야. 0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요. 됐습니다. 뭔 건지 알겠니? 얘를 또 다시 루트 요거의 제곱, 루트 요거의 제곱으로 좀 바라보겠다는 얘기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겠다 이런 이유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대소비교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완전 제곱식이라고 했잖아, 그지? 완전 제곱식 형태를 만들어주려고 노력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 그럼 디귿은 어떨까? 디귿은 이건 틀렸네요. 디귿은 어떨까? 쟤는 어떻게 할래, 은우야? 우선 제곱해서 뺄 겁니다. 그죠? 제곱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 플러스 이 절대값 a 절대값 b 뺄 겁니다. a 제곱 빼기 b 제곱 a 제곱 b 제곱 그냥 0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그죠? 맞네요. 그죠? 디귿은 맞는 거죠. 됐습니다. 얘는 완전 제곱식 만들 것도 없이 절대값이었으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았을 겁니다. 디귿 보기는 어때? 리을 보기는 어때? 리을 보기. 이거 아까랑 좀 비슷한데. 얘는 차라리 그냥 이거. 봐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E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뭐지 얘들아?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 제곱이죠? 맞아? 저기서 쟤를 넘기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이잖아.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더하기 2ab가 된단 말이야. c가 뭐였구나. 의식에서 c가 마이너스 1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됐나요? 그래서 저기는 쟤는 a 더하기 b 빼기 1 전체 제곱이 되는 거고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리을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C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양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 모양에 맞춰서 생각을 해주는 거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요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어진 형태상. 됐나요? 됐습니다. 또 질문. 82번. 와, 이거 뭐야. 문제 어렵다, 이거. 디귿을 모르겠어요? 니은까지는 알겠나요? 다 해줄까?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은 기억보기 볼게요. 기억보기. FE는 뭐예요? A 더하기 A2, A1 더하기 A입니다. 그죠? 그리고 GE는 뭐예요?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얘에서 이것도 전개하면 1 더하기 요거까지 하면 1 더하기 A1분의 A2 더하기 A2분의 A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요거 두 개 해가지고 산술계약 평균을 써주면 어떻게 돼요? 2가 되겠죠? 곱하면 얼마니까? 1이니까. 됐습니다? 그럼 거기 더하기 2가 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이미 몇보다는 커? 4보다는 크거나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2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기억보기 맞는 보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다음 니은 보기 보면은 니은 보기는 어떨까? 이거 좀 지금 현재 요 해석 좀 어색하니? 이거 4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2 아니잖아요. 이거 틀렸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생각 들어요?
괜찮아요? 어, 이거 되게 곱한 게 4보다 크대. 4보다 크고 나갔대. 그럼 분명히 2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이 부등식은 맞는 부기. 여기다가 마이너스 500 이렇게 써도 맞는 부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니은 보기는 어때? 니은 보기는 그냥 두 개를 더 했잖아, 이번에. 그지?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더 했다고. 그러면 여기서 얘랑 얘를 가지고 산술계약 평균 한번 쓸 수 있지. 그지? 되니? 얘랑 얘랑 가지고 산술계약 평균 쓰면 뭐보다 크고 나왔다? 2보다 크고 나왔다. 얘랑 얘를 가지고 산술계약 평균 쓰면 뭐보다? 여전히 2보다 크고 나왔다. 아, 그래요? 그러네. 이거는 오타인가 보다. 그지? 오타라서 수정이 됐나봐요. 지금 책에는 8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4보다 크거나 같은 거. 됐나요? 옛날 거라서, 예전에 만들어 놓은 자료라서, 그동안 수정이 됐나봐요. 다음! 여전히, 지금 봐봐. 요거 하던 거 다시 보자. 얘랑 얘를 가지고 두 개 더하면 2보다 크거나 같다. 얘랑 얘를 가지고 2보다 크거나 같다. 얘랑 얘를 가지고 2보다 크거나 같다. 만들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결과는 2 몇 개? n 개. 2 n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되나요? 이건 심플한 해석이고요. 디귿이 좀 중요해. 디귿 해석 잘 봐봐. 디귿을 하기 전에 우리 이런 얘기 잠깐만 해볼게, 얘들아. 잘 봐봐. A가 1보다 커요. B가 1보다 커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는 A 더하기 B가 2보다 커요. 이런 거 만들 수 있지. 맞아요? 그런데 A 더하기 B가 2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걸 가지고 A가 1보다 크고 and B가 1보다 커요.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없지, 이건. 그치?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참이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건 참이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얘는 거짓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참이냐면 A와 B 중 적어도 하나는 1보다 크다는 참이 됩니다. 다시 A가 1보다 크다 또는 B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것은 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랑 이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봐봐. 이거 둘 다 있잖아. 이거 둘 다 1보다 작으면, 둘 다 1보다 작으면은 얘가 절대로 2보다 클 수 없겠지. 그러니까 이 명제 대우명제를 한번 생각해봐요. 이 명제 대우명제는 A가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AND로 바뀌겠죠? B가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얘 부정을 하면 A 더하기 B는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1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면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이거 참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참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니? 그래서 얘 때문에 디귿은 참이 되는 거야. fn 더하기 gn이 en보다 크거나 같아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fn이랑 gn 중에 적어도 하나는 n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됐나요? 니은 보기 때문에 디귿 보기가 참이구나 라고 해석해 줄 수 있겠네요. 됐죠?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자, 다음 질문. 밑에 거? 요건가요? 요거 맞아? 잠깐만. 뭐야? 봅시다. 정사각형 모양의 ABC 세 개의 옥수수 밭을 경작하는 농부가 있대요. 세 밭의 넓이의 합이 재고요. 세 밭에서 수확한 옥수수의 양은 각 밭의 한 변의 길이의 3배, 4배, 5배입니다. 라고 줬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있고요. 또 뭐 이렇게 생긴 것도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크기가 얼마든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 길이를 A라고 하고요. 이 길이를 B라고 하고 여기 이 길이를 C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얼마가 된다? 800이 됩니다. 라고 준 거예요. 맞아? 그 다음에 옥수수의 양은 뭐가 되겠어? 옥수수의 양은 한 변의 길이의 3배, 3회, 4배, 4비, 5배, 5C가 되겠죠? 여기는 얘의 최댓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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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2차, 2차이기 때문에 쿠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집어넣어버리면 그냥 그대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집어넣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3A 더하기 4B 더하기 5C 전체 제곱. 여기는 3제곱 더하기 4제곱 더하기 5제곱을 집어넣어주고 얘가 800이 될 테니까 요거 가지고 풀어주면 끝나겠네요. 됐습니다. 이게 얼마니? 50인가요? 오케이? 요거랑 요거 곱하면 얼마야? 4만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200이 되겠다. 그죠? 최대값은 20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다음 질문. 요 다음 거. 몇 개 남았니, 요거? 꽤 많네. 그래요. 봅시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랑 B가 직선 제가 있대. 직선 L 위에 어떤 점 P에 대해서 APB가 90도다. 90도래, 90도. 생각나는 거 없니? 없군요. 하지만 애들을 위해서 해줄게. 알지만 그죠. 90도, 90도, 90도. 기울기 곱하면 플러스? 짜증나. 짜증나. 알지만 여기까지만 말할게. 너 말해봐. 기울기가 1이다. 기울기가 1이다?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다른 거. 아는 척하지 마. 야, 나 자신 못 말하고 너무 싫어. 말해. 빨리 말해. 야, 생각나는 거 없어요? 말해라요. 조금만 말해라. 한 글자면 되는데, 그지? 한 글자 그럼 조금만 말해. 이응. 이응? 이응. 원. 원 이렇게 이거. 지름의 뭐가? 지름의 원주각은? 몰라. 90도. 지름의 원주각은 90도가 됩니다. 지름의 원주. 지름의. 지금 다 여기 완전히 폭발했어요, 지금. 다시. 지름의 원주각은 90도가 됩니다라는 사실 있잖아. 요 사실이 되게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이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봐봐. 어떤 상황이냐면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대잖아. 이렇게 있대잖아. 그럼 여기 지금 1,4라는 점이 있었어요. 1,4라는 점. 요 점. 1,4라는 점. A라는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0이니까 뭐 이쯤에 마이너스 3 달아주고 요 점이 B다. 이렇게 달아줄게요. 그죠? 그랬을 때 요렇게 지금 요렇게 돼 있는 여기 있는 예를 기준으로 해서 A, P, B가 90도라는지 P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A, P, P, B가 90도라는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이렇게 가상의 원이 하나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 위에 점 P가 이렇게 있다면 언제든지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90도가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소리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P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이 원 위에 있는 이 원 위에 있는 점입니다라고 해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됐어? 그래야 뭐가 되는 거야? 그래야 얘가 90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다시 봐봐. 그래서 90도다. 90도다라는 이거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는 지름의 원주각의 의미도 있어. 오케이? 이것도 반드시 하나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앞에서 보면 이게 표정들이 다 보이잖아, 그지?
그럼 지금 우리 전투수학만 지금 되게 막 여유있게 막 이러고 앉아있고요. 나머지는 다 막 이러고 있어. 되게 웃기네요. 특히 우리 다영이 지금 열받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요. 볼게요. 그럼 잘 봐봐. 자, 여기 봐봐. 그럼 일단 이 원은 하나 내가 원의 방정식 하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이 원의 방정식 하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직선을 한번 읽어보자, 얘들아. 이거 한번 읽어보자. Y. 어, 그거 말고. 읽어봐. 길기가 마이너스 3이며 Y절편이 K인 직선이다. 그러니까 이런 직선이었겠죠? 맞아요? 이런 직선과 저 원이 만나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요 점이 K의 제일 큰 값이었을 거야. 쭉 내려와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요 점이 K의 제일 작은 값이었을 거야 라고 해석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이 원과 이 원과 이 직선의 위치 관계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해서 어떻게 풀 거냐면 얘랑 얘 중점 몇 콤마 몇인가요? 마이너스 1 콤마 2가 될 겁니다. 그럼 반지름 얼마죠? 2 차이 나는데 2 차이 나니까 2루트 2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콤마 2랑 저기는 제 3x 더하기 y-k는 0이라는 요 직선과 얘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인 2루트 2보다 짧았으면 좋겠군요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야. 다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생각할 거예요. 접하거나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이 반지름보다는 짧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얘랑 얘 사이 거리는 루트 10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넣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되겠다. 그지? 플러스 플러스 바꿀게요. 그럼 여기 2루트 2 하나 달아주자. 요렇게 됐으면 좋겠군요. 그죠? 그래서 K 더하기 1의 절대값이 뭐가 돼요? 4니까 4루트 5 이렇게 되나요? 됐습니다. 요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K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구나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알겠니? 좋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왜 그 여기 나왔을까? 원방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을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처음에 너희가 말했듯이 그냥 여기 있는 요점 하나를 내가 뭐 t 컴마 뭐 마이너스 3t 플러스 k라고 잡아버리고 그리고 요거랑 요거 기울기 요거랑 요거 기울기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되게끔 식을 세워도 어떤 하나의 식이 나올 거고 그거 가지고 K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여기서 원했던 문제 풀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질문. 그 아래 거 봅시다. 얘는 뭐지? 자, 다음 명제가 참임을 기류법으로 증명해 주세요. 기류법이 뭐지, 다영아? 반례? 부정. 뭘 부정? 결론을 부정합니다. 그죠?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에 모순이 생김을 밝혀서 원래 명제가 참임을 보여주는 방법이 기류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뭘 할 거예요? 결론을 부정할 겁니다. 어떻게 부정하면 될까요? 자, 봐봐. 2차 방정식 여기는 얘가 정수인 해를 가지면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입니다. 라고 줬잖아. 그지? 여기는 이 결론을 한번 부정해보자. 뭐가 되겠어요? 결론을 부정하면? 얘를 부정해봐. A, B 모두 홀수다. 그죠? 그러니까 A, B 모두 홀수라고 해보자. 오케이? 홀수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얘가 이제 정수인 해를 봤나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가볼게요. 여기 얘 정수인 해를 가져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이렇게 할까, 얘들아? 그냥 판별식 말고 근해 공식을 직접 집어넣어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해서 알파랑 베타가 그냥 다 둘 다 정수였다고 가정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봐봐. 여기는 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얘가 정수니까 짝수일 때 짝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짝수고 둘 중에 하나가 홀수일 수도 있고 둘 다 홀수일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A가 뭐예요? 두 근의 합입니다. 그럼 짝수 더하기 짝수 하면 짝수가 되니까 이 경우는 안 되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 얘가 지금 홀수라고 했으니까 A가 홀수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는 되고 이 경우는 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안 돼요. 됐죠? 그런데 여기는 이게 두 근의 곱이잖아 또. 이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 짝수가 되죠. 근데 B 홀수라고 했잖아. 이것도 안 되네. 그지? 그러니까 되는 경우가 없어요. 정수인 근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증명을 끝낼 수도 있겠네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됐습니다. 다음 질문. 300. 몇 번? 90번? 오, 386번 다 해결됐어요? 87 할까요? 87. 와, 얘는 뭘까? 자, 봐봐.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달려있잖아. 마이너스가 달려있어서 지금 뭘 쓰면 안 될 것 같아? 산술계열 쓰면 안 될 것 같아. 그죠? 산술계의 전제는 두 개가 다 양수일 때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A, X랑 Y랑 둘 다 양수라고 했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달려있으니까 왠지 쓰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 그런데 얘를 한번 내가 전개해볼게요. 실제 전개만. 이렇게 전개하면 얼마? 1이죠.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뭐가 돼요? Y분의 4X가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X분의 Y가 됩니다.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뭐가 돼요? 4가 됩니다. 됐나요? 아, 그러니까 얘는 5 마이너스 Y분의 4X 마이너스 X분의 Y가 플러스 이렇게 되면서 얘를 가지고 산술계약 표현을 써도 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자 Y분의 4X 더하기 X분의 Y라고 하는 건 산술계약 표현을 쓰면 2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아니라 4보다 크거나 같아요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두 개 곱하면 4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럼 여기다 이제 뭐 했어요? 마이너스를 달았어요. 마이너스를 달았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겠네요. 그죠? 그리고 플러스 5를 했어요. 플러스 5를 했어요가 되니까 아, 여기는 얘 최소값은 1이구나. 얘는 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됐니? 알겠니? 오케이. 잘 봐봐. 여기서 이 뉘앙스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여기 K. K 이렇게 돼 있고 K의 최소값이 궁금하지. 이 K의 최소값은 결국 여기 있는 얘의 최대값이야. 그러니까 여기 얘가 100, 200, 뭐 3만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야. 그지? 성립할 거야. 분명히. 그지? 얘가 K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라는 건 결국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을 의미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K의 최소값이 궁금한 거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한 거냐면 여기 있는 얘의 최대값을 구했던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다음 질문. 이제 끝이 보이네요. 89번. 오, 이제 이런 거 잘 되나 봐. 이거 다 했나요? 다 됐니? 안 푼 거구나. 안 푼 거였구만. 자, 이런 건 어떻게 해줘요? A 플러스랑 B 플러스. 그렇지. 아, 요렇게 바라보는 거지. 오케이? 저렇게 바라보고 전개해서 풀면은 자연스럽게 풀릴 겁니다. 넘어가서 89번 가볼게요. 아, 이런 문제구나. 자, 요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요거 좀 하나, 별표 하나 쳐볼까요?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두 개 쳐볼까? 현재 상황, 어떤 상황이야? 전체 집합이 띡! 이렇게 있었을 때. A가 이렇게 있고 B가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겹치는 거고 이만큼이 A가 되는 거고 이만큼이 B가 되는 이런 상황이야. 합집합이 전체집합이라고 했고 여기 1이랑 지금 4가 겹친다라고 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바깥쪽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12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2랑 뭐 3이랑 뭐 5, 6, 7, 8, 9, 6, 띵띵 해가지고 10까지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데 얘네들이 여기 막 자유롭게 막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여기에는 1, 2랑 4만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애들은 여기에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여기는 얘의 합과 여기는 얘의 합 곱한 거의 최대값이 궁금해요. 라고 줬습니다. 그지?
다시 곱의 최대값이 궁금합니다. 맞아요? 그럼 뭘 볼 거야? 합을 보는 거지. 왜? 어떤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산술기하평균이란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이해 되나요? 그래서 합을 보자. 여기는 얘. 여기는 얘를 내가 A라고 한다면,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을 다 더한 걸 A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요만큼은 뭐가 될까요? 일단 봐봐. 이거 전체 다 더하면 얼마니? 55지. 맞아요? 다 더하면 55가 됩니다. 맞니? 오케이. 그럼 여기는 요만큼은 5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50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A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그냥 B라고 놔버리면은, 그리고 A 더하기 B는 뭐가 돼야 되는 상황이야? 50이 돼야 되는 상황이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건 뭐냐면, A 더하기 5와 B 더하기 5, 여기는 얘의 최대값이 궁금하군요. 라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B를 소거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A에 대한 2차 함수의 최대치수로 풀어도 상관없고요. 그냥 여기는 얘를 전개해요. AB 더하기 5에 A 더하기 B에다가 더하기 25가 되겠죠. A 더하기 B는 50이었으니까 여기는 250, 이것까지 275가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난 이 상황에서 이거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한번 써본다면 루트 AB 이렇게 될 테니까 얘가 50이니까 이게 25가 되겠지. 25의 제곱은 얼마죠? 625가 되나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최대값은 625가 되고 얘랑 얘랑 더해지면은 그게 최대값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조건 최대값을 가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최대값을 가지려면 A랑 B랑 같은 순간이 발생해야 되잖아. 산술기하평균에서 A랑 B가 같은 순간이 발생해야 그때 최대값을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등호성립 조건이 발생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25가 되고 얘가 25가 되는 순간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체크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몇 개를 더해가지고 몇 개를 더해서 25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줘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10에다가 9에다가 6을 더하면 25죠. 아, 요거 3개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25 되는 거 맞으니까 나머지 것들 다 더했을 때 25 되는 거 맞겠구나. 아, 그럼 얘는 등호 성립하는 순간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이 조합들을 다 해봤는데 얘가 25는 안 돼, 만약에. 24거나 막 26이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런 상황이라면 그때 최대값 이걸 받는다고 보장할 수 없어집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 쓸 때 등호 성립 조건은 얘들아 정말 신경 써서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되게 많이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은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푸는 게 더 적합해 보이니까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안 같을 때는 산술기하 평균은 쓸 수 없지. 왜? 등호 성립하는 조건을 찾아야지 그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니까 그때 최소값이든 최대값이든 구할 수 있는 걸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그게 안 같은 상황이라면 산술기하 평균은 그냥 포기를 해. 그럼 다른 방법 뭐 있어? 2차 함수의 최대치수가 있잖아. 그죠? 2차 함수의 최대치수도 마찬가지예요. 잘 봐봐.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얘가 아마 25인 순간이 최대가 되는 순간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똑같이 풀게 된다면.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 직접? 얘가 뭐가 되겠어? 이건 얘가 50-A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A 더하기 5에다가 얘는 뭐가 돼? 55-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5가 되고 여기는 얘는 55가 되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면 50이잖아. 2로 나눠지면 25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2차 함수의 대칭 측이 어디라는 소리야? 25가 된다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 저 A값이 25가 가능하지가 않잖아. 맞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25 바로 전에 있던 함수값 24를 집어넣거나 24가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겠지? 근데 24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26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24일 때 함수값을 구해주거나 26이었을 때 함수값을 구해주는 방법으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게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산수유기와 평균의 등호 성립 조건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걔가 성립해야만 최소값이 혹은 최대값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꼼꼼하게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인가요? 레스 팽팽? 와, 이건 좀 너무 심한데? 이게 뭐야, 이게? 우와. 아, 근데 별거 없네요. 그냥 차근차근 봐봐요. 별거 없어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만 놓고 보자, 얘들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었어, 만약에.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돼 있었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돼가지고, 이 넓이에 뭐가 궁금해요? 이 넓이에 최대가 궁금해. 요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얘의 최대가 궁금해. 이런 상황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케이? 잘 봐봐. 여기서 얘가 지금 반땡 했다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현재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AD가 4라고 했어요. 이 길이가 현재 5인데요. 이 길이가 4라고 줬어요. 여기는 얘가 5인데 여기는 얘가 뭐라고요? 4라고요. 그죠? 그럼 여기는 이 길이는 당연히 얘가 수직이니까 이 길이는 3이 될 수밖에 없겠지. 여기서 키포인트. 두 글자. 여기서 키포인트. 여기서 키포인트.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키포인트. 꼭 알아야 되는 두 글자. 내심. 내심 중심. 닮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잘 봐봐. 5대 4대 3이잖아. 그치?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이란 직각삼각형은 몽땅 다 뭐가 되는 거야? 3대 4대 5가 되는 거야. 몽땅 다 3대 4대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잘 봐봐. 여기는 이 길이를 A라고 놔봐. 여기는 이 길이가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길이를 B라고 놔봐. 그럼 AB가 뭐가 되는 거야? 넓이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여기 있는 얘가 A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길이는 뭐가 되겠니? 3대 4잖아. 그렇지. 3분의 4A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여기 얘가 A래. 그러니까 얘가 몇일까? 그렇지. 4분의 3A가 되겠지. 뭘 이용하고 있어? 닮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됐어?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두 개 더한 게 뭐가 되겠어? 3분의 4A 더하기 4분의 3A가 더하기 B를 한 결과가 5가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A랑 B의 합을 주는 거야. 그리고 곱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산수유기와 평균을 써주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거 통분하면 12분의 뭐가 돼? 25A 이렇게 되겠네. 더하기 B를 가지고 산수유기와 평균을 써주는 거야. 루트 뭐가 되겠지? 12분의 25AB가 될 거야. 됐죠? 이게 뭐랬어? 5라고 했어요. 이 양변 제곱할 거야. 4분의 25가 될 거고요. 12분의 25AB가 되겠죠. 25 약분될 거고 넘어가니까 3이 될 거고 AB가 가진 최대값은 얼마구나? 3이구나. 그죠? AB의 최대값은 3입니다.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이런 짓을 한 번 더 하면 돼요. 좀 다르겠죠. 이번에는 지금 여기 볼 거야. 여기 이렇게 된 거 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큰 원이야. 지금 큰 반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전히 이렇게 이렇게 돼 있었고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 길이가 이번에 뭐였어? 10이었거든. 이 길이가 무엇이겠어? 8일 거야. 이 길이가 6이 된다. 그죠? 여전해요. 여기는 이 길이를 뭐 A라고 놔. 이 길이를 뭐라고 놔? B라고 놔.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요거의 넓이는 뭐가 되겠어요? 여전히 A, B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얘가 B였으니까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3B가 되는 거야. 이 길이가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A 더하기 4분의 3B가 6입니다를 준 거다라고 해석해 주면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적어 가지고 산수유기와 평균을 한 번 더 써주면 그러면 그때 의예를 보여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제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씩 쪼개서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네요. 오케이, 고생했습니다.